야미 일상노트. 장돌 선생은 오늘 또다시 서울의 폭우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친구 4명과 만나 서울의 폭우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사서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폭우는 옛날에 논밭으로 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 농어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다시피 이와 같이 많은 빌딩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특히 수인분당선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첫날 실록의 계절에 코로나로 만나지 못한 친구들 모처럼 오늘 만나서 해포를 풀기로 하니 기분이 아주 너무 좋습니다. 아침 일찍 할머니께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히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야미 일상 노트가 드디어 이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제 만 명,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미 일상 노트는 앞으로 그 어시장 또 전통 오일장도 찾아가지만 그것과 연계된 그 문화 콘텐츠와 연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은 서울의 폭우 역사관으로 아이들과 함께 와서 관람을 하시면 그 많은 역사 자료도 있고 아이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아주 뛰어난 장소입니다. 예, 보고 계신 열차는 협계 그 증기기관차이죠. 일제강점기 때 그 소금을 실어 나르던 그러한 그 열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울의 폭우 어시장 입구에 막 들어섰습니다. 100% 알바. 알 들었어요? 알이에요? 알이에요. 탐스럽네 아주. 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나와요? 요금을 25,000원이요. 요금이 멍게 좀 하세요. 멍게 한 번 더. 대게 한 마리 하세요. 대게 싸요. 13,000원 대게 13,000원. 쭈꾸미 알쭈꾸미. 쭈꾸미 대게 알쭈꾸미. 에이 무슨 요 대게 남아. 알가제 13,000원 드려. 13,000원. 거잖아.
쭈꾸미 채를. 쭈꾸미는 언제까지 나와요, 이게? 쭈꾸미 5월 10일까지 나와요. 이제 거의 끝물이네, 이게? 끝물이잖아. 야, 김치. 모델료 500원. 모델료 500원. 왜 이렇게 싸요, 모델료가? 이렇게 쭈꾸미 안에 떡볶이 2만원만 줘, 2만원. 쭈꾸미 안에만 골라드리고. 어? 어떻게 파는 거야? 지금 키로 25,000원이에요. 여기, 떡볶이 2만원이에요. 몇 마리나 올려오나, 이거? 15개 안다 왔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쭈꾸미 두 개. 안녕하세요. 삼촌 어디 가고 있는데? 가고 계시죠? 예, 대게나 킹크랩은 안 해요. 대게 2만원, 2만원. 기억 가세요, 선영이네. 떡볶이 2만원 되니까. 언니, 꽃게 2만원 되네. 꽃게. 꽃게는 얼마씩 해? 2만원. 꽃게 2만원. 전부 알 실은 거야? 알 실은 거는 3만원. 3만원. 알 실은 꽃게가 2만원. 꽃게 2만원만 줘요, 2만원. 꽃게는? 4만원에서 많이 내렸어. 7만원에다가 지금 반값에 반. 킹크랩도 내린 거예요, 이거? 안 내렸어, 다. 킹크랩은? 전쟁 나는 바람에 10만원에다가 6만원, 7만원. 근데 대게가 4만원이라고? 예, 4만원. 킹크랩은? 6만원. 어느 분이 선영이야? 예? 안 나왔어요. 딸. 딸? 세우고. 세우고. 6만 5천 원. 6만 5천 원 큰 차이가 6만 원.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키로에 얼마예요? 키로에 6만 5천 원. 근데 이게 얼마나 나가요? 이런 거 한 3kg 넘어요. 몇 명 드실 거예요? 한 3명, 4명? 오늘 최고 산다리 언니, 아니 언제 잘 못 듣잖아. 언니 이거 이거로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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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로 가 3만. 내 유튜브에 올라가야 돼요? 놀래미하고 도자리하고. 원래 이건 얼마예요? 이거 키로에 3만 원. 키로에 두 개. 키로당 3만 원. 키로 900원. 아니? 그래봐. 얘가 자연스럽게. 아니, 도미로 하나 드셔도 돼서 좋겠다.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네. 이렇게 해서 5만 원 주세요. 4만 원에 그거. 다시 5만 원.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거 하나 도저히 주고. 이런 거 4만 원. 아까 이거 3만 원 야, 이건 색깔이, 색이 좀 다르네. 산책이에요. 산새우는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색이? 이제 뭐 저기 지역마다 조금씩 틀려요. 아, 지역에 따라서도. 네, 네. 지역에 따라서. 아유, 진짜 좋네. 이 킹타이거는 킹타이거는 똑같아요. 가격이 비쌌나? 그래요? 이게 얼마라고요? 키로에 6만 원. 여기. 아유, 진짜 얘네들. 6시 반에구나, 6시에도 이렇게. 오셔봐, 아저씨, 오셔봐. 이건 오징어 어떻게 해? 3만 원.
중간 3만원, 작은 거 25,000원이에요. 아, 마리수로? 네, 마리로 팔아요. 이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사장님, 이 한번 보실래요? 비닐 풀어서요? 예, 예. 생 거는 세개 담가서? 응. 왜 그러냐면, 우리가 따로 먹고, 냉동실에 넣었다 먹고. 예, 바카지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하루에 15,000원. 이걸 어떻게 안 해? 알프레드 안 해? 맨날 똑같아. 자기 손으로 네. 이렇게 녹여서. 잠잠해지라고 지금 들어와가지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소주는 밥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해로 먹을 수 있다고? 그럼요, 햇감이에요. 아, 가요, 가요, 가요. 아, 그래요? 응, 햇감 이렇게 자르고 딱 자르고 해가지고 꼬치자. 이래 잘랐지? 네. 칼로 이렇게 퍼뜨는 거예요. 아. 이렇게 칼 잘 들은 거예요. 네. 퍼뜨가지고 그다음에 이 살만 딱 일어나거든. 뼈만 남거든. 그거 초장 딱 찍어가 먹는 거예요. 아, 군침 나온다. 아, 술 생각만 나게 만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밴댕이가 한참 잡힐 철이에요. 아, 그래? 이거는 옹어고.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는 가위로 열로 딱 잘라서. 새꼬시로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구워도 먹고, 말려서 꽈리 꽂혀 넣고, 조려도 먹고. 이런 건 여기서 먹으려면 누가 잡아주는 데 있어요? 잡아주는 데 있는데, 횟집에서 잘 안 잡아주려고 그래, 이런 거는. 횟집에서? 왜냐면, 강어 같은 거는 돈이 되지만, 이런 거는 이게 손이 많이 가니까, 돈 버는 거에 비해 손이 많이 가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래. 그렇구나. 근데 집에서 할 수 있어. 이거만 하면 다 먹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예요. 이건 참조기. 이런 게 양이 훨씬 많아요. 낙지? 유튜브 찍어요? 예. 세 마리? 얘도 낙지? 얘는 네 마리가 2만원. 얘는 다섯 마리가 2만원. 한 마리 2만원. 한 마리 대략 2만원. 한 마리. 어, 크다. 커요. 어휴, 튼실하게 생겼네. 잘 나와요, 사장. 자, 낙지하세요, 낙지! 자, 낙지하세요, 낙지! 네 마리 2만원, 2만원, 오늘 낙지 이렇게 하나 들어왔네. 네, 이거 들고 네 마리 2만원이야. 네 마리 2만원, 이게. 큰일 나. 오늘 왜 15,000원, 언제 걸려봐?
어이 멋있어. 횟감 횟감. 횟감이? 죽어도 해 먹는. 그런 거야? 이게 15,000원. 이거 얼마 시켜요 이거? 2만원짜리 15,000원 시켜요. 네 마리? 2kg야? 아 이걸 누가 잡아줘? 잡는데 잡아주죠. 예? 소개해줄게요. 이거는 오젓이 섞인 이게 빨갛게 붉은 게 섞인 거고 얘는 오전 육젓이 섞인 거고 얘는 오젓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만 하실 거면은 이게 맛있고 한산도 같이 해드실 거면 이거 맛있고. 이건 얼마야 한 마리? 15,000원. 아니 얼마나 드릴까? 사요리 학꽁치 사요리 네, 만 원 드릴게요. 만 원. 해로 먹을 아 그럼 햇감이에요. 얼마나? 네. 학꽁치 사요리 큰 거예요. 병원은 키로를 팔아요. 키로 5만 원씩 드려요. 2kg. 언니 내가 저 거기 가서
걸로 주세요. 예. 고마워요. 아, 여기 뭐 또 뭐 Saturday.